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토파보기 8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네. 저희 제작진에서 뽑은 건데요. 네. 아니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거는 임닥터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네. 선정한 겁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기사 제목이 식사도 잘 나오고 생활편에 3년째 있어 돈 먹는 하마 요양병원 이렇습니다. 네네. 아 이래서 요양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우리 임닥터한테 기사에 관련해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사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요양병원에 묻지마 입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네.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누수되고 있다. 네. 그런데 약간 이게 정말 그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은데 네. 어쨌든 일단 기사 내용이 이게 아마도 그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냥 쓰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사를 봐도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일단은 많죠. 기사 내용이 뭔지를 좀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해 요양병원 선택 입원군 입원 환자는 전체 14%라면서 10명 중 1명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선택 입원군이라는 이제 못 들어본 단어가 나와서 그게 네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명 중 1명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게 사실은 요양병원 관련된 이슈 하나의 쟁점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환자가 이제 그 의료비를 지불한 체제가 행위계약수가 되잖아요, 기본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양병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일일 정액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중증도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면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의료 경도 선택 입원군이라고 중증도를 이렇게 나눠요. 아.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일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수가가 다른 겁니다. 아, 본인 부담도 다른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추측을 해보면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정부에서 네. 돈을 더 많이 주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의료 경도가 있고 선택 입원군이라는 군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선택 입원군은 그러면 누가 정한 거냐면 공단에서 정한 거예요. 공단에서. 네. 네. 그래서 공단에서 정한 거에서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저 공단에서 보기에는 장기 입원이 필요 없다는 분이에요. 아, 장기 입원이 필요 없다. 네. 네. 공단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공단에서 짜서 그걸 선택 입원군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선택 입원군의 입원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40% 높였어요. 그래서 선택 입원군으로 평가된 분의 경우에는 병원비를 병원에 더 내야 돼요, 본인 부담금. 네. 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은 그 선택 입원군이 전체 입원 환자의 14%다. 이게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문제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택 입원군의 적정 기준이 몇 프로일 때 적정인가?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10%면 적정한 건가? 네. 5%면 적정한 건가? 그럼 아니면은 20%가 적정한 건가? 여기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면 선택 입원군의 경우에는 그럼 입원할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분의 경우를 보게 되냐면요. 제일 흔한 경우, 제일 난처한 경우는 뭐냐면 이제 골절로 치료받으신 분. 아, 골절. 네, 골절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네. 요즘은 그 수술 상처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실밥을 뽑기 전에 퇴원을 시켜요. 그럼 그분들이 요양병원으로 오거든요. 선택 입원군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다. 네, 분류가 그렇게 돼요. 문제는 요거를 해서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이나 걷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고령이 많습니다. 네. 뭐 70세 넘는 분도 수술하시거든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약간의 인지장애가 동반이 돼요. 네. 그러면은 잘 걷지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 이제 또 케어가 필요한.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장기 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될 거냐? 네. 현실에서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선택 입원군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적정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보면 이 기사는 사실 조금 기사 제목이 악의적이죠. 식사도 잘 나오고 생활편에 3년째 있어. 제 환자 중에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밥이 좋지 병원 가. 집이 편하죠 아무래도. 당사자는 집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는 문제는 뭐냐면 고령 사회잖아요. 네.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서 자기가 자기 생활을 다, 즉 식사와 그 다음에 그 위생, 그 다음에 청결 이런 것들을 다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게 즉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호자, 즉 가족과 그 다음에 환자 사이에서 그 요양병 입원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이 환자분을 모시기가 좀 힘들어서 네. 병원에서 좀 더 입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 환자의 예를 든다면 기준이 매일 그러니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분의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지만 가령 어느 정도 약만 먹으면은 조절이 잘 되는 분은 선택 입원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집에 계시면 약을 잘 안 먹어요. 아, 집에 혼자 계신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을 안 먹는 게 뭐 거부하거나 특별하게 뭐 밥을 못 드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약을 먹는 걸 노인분들 깜빡이 예, 예. 고령이신 분이 까먹는 분도 있고. 네. 근데 그분이 입원을 해서 그럼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약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약, 점심약 드리면 그때 먹잖아요. 네. 입원 전에는 관리가 안 되던 분이 입원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첫 달의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됐으니까 등급이 나올지 모르지만 환자 등급은 매달 그 초에 평가하거든요. 아. 그럼 이분이 다음 달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 관리가 잘 되는 분이에요. 입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치료 제 의사 입장에서는 혈당 관리 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퇴원하게 되면은 또 나빠질 수 있다. 나빠질 게 눈에 뻘뻘이 보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난감하다. 그래서 선택 입원군 자체가 불필요하다. 또는 선택 입원군 자체는 뭐 예를 들면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입원시키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어떤 조건들이 있다. 네. 두 번째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또 악용하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사 내용에도 네. 이 브로커 예. 요양병원이 결탁해서 네네.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린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 곳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가 전체 입원 환자 중에 14%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병원의 요양병원의 대부분의 그럼 선택 입원군 환자가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저는 이제 이 기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제 돈 먹는 함하고 요양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다 이게 이 기사의 요지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회현상의 반영이거든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의료체계에서 선택 입원군이라고 표현되면서 입원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분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거 어떤 정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거기를 어떻게 이제 제재할 건지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돼버리면 참 난감하게 쓴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자분 중에서는 입원을 원하시는 환자분이 선택 입원군 환자 중에서 그게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있다면요. 혼자 사시면서 갈 곳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장기 입원하시는 그 선택 입원군이 있어요. 아. 네, 현실적으로도. 근데 이런 분의 경우에는 또 난감한 건 뭐냐면 퇴원하시더라도 퇴원을 안 해요. 나는 갈 데가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경으로 말씀드려야 될게 뭐냐면
종합병원의 경우에 급성기병원에서는 입원 기준이나 그런 게 의사한테 있어서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면은 되게 퇴원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퇴원하라고 하면은 항의해요. 왜 항의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죠. 나는 뭐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요양병원만의 문제인가보다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사회에서 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데 이거를 요양병원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악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선택 입원군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좀 많은 오해가 생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오해가 생길 뻔했는데 임닥터 말을 듣고 이제 오해가 좀 풀리고는 있어요. 근데 일부의 환자 중에서는 지금 기사에 나오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대개는 가족이 없고 네. 그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은 있다던 치더라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인데 돌아갈 곳이 없는 가서 뭐 특별히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급자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좀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 지역사회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실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 생활이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생활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요? 아,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급자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예전에 모았던 돈도 이제 가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네. 여기서 말처럼 뭐 선택 입원군이 뭐 100%인 병원이 있다 기사에 나왔잖아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기사의 말이 맞다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 본인 부담을 병원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 받으면서 이거 그러면 이거는 좀 불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만으로 병실을 기존 병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병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 병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현재 구조로 보면 아, 병실을 몰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병실이 빈 병실보다는 네. 여기에 중증 환자가 왔을 때보다는 병원 수익이 줄겠지만 비었을 때보다는 선택기본군 환자라도 입원하면 어차피 병원 내에서 병실은 그대로고 일하는 직원 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병원의 동기는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럼 요양병원에 있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분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의 해결책을 요양병원은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분들을 지역사회로 돌려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럼 지역사회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든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서 연계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병원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낭비요소다 이렇게만 딱지를 붙여서 그러면 뭐 선택 입원군을 줄이자 이런 걸로만 해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이 일부 요양병원의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게 포커스가 된 게 맞죠. 네. 근데 주되게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분들의 지역사회에 돌아갔을 때 그럼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계체계가 지금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해서 단지 재정 건전화 입장에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관점만이 아니라 그럼 이분들을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떻게 의료체계와 복지체계에서 수용하고 네, 우리가 드릴 겁니다. 네. 이런 식의 논의가 사실은 좀 더 필요한 시점이고 네.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네.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나 뭐 정신적인 기능도 떨어지는데 네. 크게 뭐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관리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역으로 보면 요양원이 있고 또 요양병원이 있고 그럼 이 경계가 어디냐. 네. 그래서 저가 분명히 경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앞으로도 이와 연관된 얘기들은 계속 사회에서 나올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소리 큰 집단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 힘이 없잖아요. 이슈가 안 되죠. 유일하게 이분들이 현재도 내가 현재 있을 곳이 요양병원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네요, 이번 기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악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누수되는 것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좀 앞으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8월 두 번째 뉴스는 요양병원과 장기 입원에 관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이게 요양병원,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뭐 돈 먹는 하마 이렇게만 봤었는데 임닥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영역에 있는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임닥터가 말한 것처럼 좀 사회적 논의와 함께 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